곳에 금이 집중적으로 축적이 되니까. 스캔을 해보고 고철이 잡힌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보고 없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지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얘는 얘는 여기 자리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 자리가 아니에요. 티셔츠가 되게 독특하네요. 먹고 자고 탐지. 먹고 자고는 알겠는데 탐지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금속 탐지기입니다. 아, 금속 탐지기? 금을 찾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탐지기? 우리나라가 금이 그렇게 많은지는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행정명에 쇠금자가 새겨진 행정명이 있을 거예요. 아. 뭐 금산면, 금구면, 금평리 앞에 오. 금자가 한자로 쇠금이 있으면 그 지역은 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직업이에요? 아, 아니고 본업은 따로 있고요.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사금 이거를 그러면 아무 데서나 막 찾아도 되는 거예요? 찾는 게 임자예요? 아, 사금이 아무 곳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상수도 보호구역, 네. 국립공원 이런 곳들은 진입해서는 안 되고 국가 지방 소유이냐 하층이기 때문에 네. 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선에서만 취미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그럼 저도 한번 오늘 가서 자, 저도 금만 보고 싶어서 일일 주소를 자처했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에 정말 금 있는 거 맞나요? 대형 작업복까지 등장합니다. 아 근데 그 준비 과정부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 정성이면은 금 한 동인 캐고 가야겠네요. 캐야죠. 이거 완전 밀림의 오버 같아요. 쇠붓이나 고철이 있는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쇠붓이 있는 곳에 금이 집중적으로 축적이 되니까. 스캔을 해보고 고철이 잡힌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없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지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얘는 얘는 여기 자리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쭉 빨아 올리면 맨 아래층에 있는 사금도 같이 빨려 올라옵니다. 자, 이제 임무를 주겠습니다. 요거 잡고 흔드세요. 그러면 올려보세요. 뭐가 남죠? 돌멩이. 아, 이건 버리는 겁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금은 아래로 자꾸 내려가요. 이거 우리 어머니 옛날에 쌀에서 돌고 올라다니는 거랑 똑같네. 어, 잘 아시네요. 딱 똑같은 올립니다. 금아, 이걸 찾고 말겠어 내가. 이 국민연대양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유, 힘들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 금빛 보이시나요? 아, 이게 금이에요? 조금만 난 거. 저걸 어디다 붙여요? 그러게요. 진짜 보물창고에서 금가루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사금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보이네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하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하는 동안은 머리가 깨끗해져요. 잡념이 사라지죠. 티끌 같은 사금이 모여 이런 형체를 갖추게 된 시간만큼 깨달은 점도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모여요?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흘러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황금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똑같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버스 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황금이라는 걸 저희가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만나서 고마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정말 매 버스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인생 경험을 들어보는데 네. 오늘도 금 캐는 분을 만났어요. 재미가 좀 쏠쏠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승객분은요. 사금을 캐기 전에 먼저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줍고요. 그리고 채취가 끝난 후에는 움직였던 그 바위들 하나하나까지 원래 위치로 다 두셨는데요.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에 항상 감사하는 승객분의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